열매가 커지도록 계량한 으름나무 결실주를 두 그루 샀습니다. 흰 꽃이 피며 열매가 큰 계량형 백화 대실 으름과 붉은 꽃이 피는 홍화 대실 으름입니다. 예전에 토종 으름나무를 한 그루 키웠는데 몇 년 후 진짜 열매가 익어 껍질이 딱 벌어졌는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이라 선뜻 먹어보지 못하고 어쩌다 나무를 없애버렸습니다. 최근에 지인들께 물어보니 맛있다며 꼭 먹어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계량형 대실 으름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으름나무는 덩굴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타고 올라갈 실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자가수정 키위의 실흥을 만든 것처럼 2m짜리 긴 고추말뚝을 이용해서 초간단으로 실흥을 만들어줍니다. 막상 일을 시작하기는 으름나무 실흥을 만들기였는데 정작 힘을 쓰는 것은 바닥에 깔아놓은 콘티박스 정리입니다. 회양목 매듭 정원의 경계로 쓰면서 꽃밭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도 실패입니다. 묻을 때는 힘이 별로 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거하려니 너무 힘이 많이 드는군요. 이쪽 뒤의 으름은 흰 꽃이 피는 백화 대실 으름인데 결실주라서 그런지 벌써 꽃이 피었습니다. 이쪽 앞쪽의 으름은 붉은 꽃이 피는 홍화 대실 으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벌써 꽃이 피는군요. 자가수정 키위나무 옆에 으름나무 덩굴을 위한 실흥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오전에 일을 좀 정리하고 철물점에 자재를 사러 가면서 안주인과 함께 나가 점심을 사먹고 대청댐에 벚꽃이 많이 피었다고 해서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대청댐 휴게소 부근에 벚꽃이 많이 피었는데 관광객이 많이 몰려 차량 정체가 심하군요.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 대청댐 바로 앞에서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집에서 포도를 키워보고 싶었지만 매번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청포도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썬룸 앞쪽이 빛도 잘 들고 제일 따뜻한 곳인데 썬룸의 알루미늄 기둥에 브라켓을 박아 2m짜리 긴 고추말뚝을 이용해 실흥을 만들면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듯 해서 작년부터 벼르던 일을 감행했습니다. 청포도 샤인 머스켓 결실주를 한 그루 샀는데 밑둥이 이제까지 샀던 것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굵습니다. 고추말뚝 길이가 2m이므로 3개를 연결하여 양쪽으로 약 3m씩 자라나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포도나무 실흥을 만들고 가지를 유인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쪽으로 결과지를 유인하고 아래로 축 처지게 하면서 키워볼 예정입니다. 청포도가 열려 잘 크는지 지켜봐 주세요.
this.